따님도 네. 우리 기주님 속 썩이고 대주도 속을 썩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가정이 편할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큰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다만 일단 볼게요. 기주님 살아온 세월이 속세가 속세가 참 세월이 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요? 그 무속하다? 뭐라고 하죠? 세월이 무상하다. 네. 갑자기 안 떨려서 네. 무상하다 이러셔. 딸내미를 어떻게 하면 좋나. 머리가 아파요, 기주님.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 하고 싶은 것들이 금방 변화하고요. 네. 빨리 자리 잡지를 못해요, 지금. 네. 그래서 엄마 아빠 힘들어요. 대주님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냥 남의 집 일 다녀요, 식당. 어쨌거나 그 일에 있어서 뭐 문제 되는 건 안 들어오는데 대주님 쪽으로 이렇게 금전운수를 보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갈 길을 제대로 못 가서 돈 버는 게 지금 거꾸로 돌아간다 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편안치는 못하다. 버는 건 버는 거더라도 기준님은요? 여긴 또 왜 그래? 금전수가 왜 이렇게 내려가요? 올해 금전수가 많이 내려갔어요. 퍽퍽해.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해. 네. 퍽퍽해요, 사는 게. 퍽퍽해. 오늘 뭐 우는 날인가 봐요. 슬프네. 마음들이. 그래서 내가 원래 좀 기주님이 그래도 좀 남을 가르치고 뭐 교육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하셨으면 버는 거에 좀 문제는 없는데 좀 힘드네, 여긴 금전수가. 그리고 아드님? 네. 아드님은 그나마 이 집안의 정신을 차린 분이요. 그나마. 근데 여기서 지금 아드님은 뭐예요? 아들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분은 자리 못 잡은 건 맞아요. 네. 금전수가 이분도 뒤로 가는 형국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갈 길만 제대로 잡으면 제대로 승승장구예요. 뭐 앞으로는 쭉 걱정할 거 없이 일단은 어떤 직종의 회사에서 일하긴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추후에 40대에 본인이 발복해서 사업으로 하시면 여기는 뭐 사업은 승승장구. 금전수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 지금 다니는 뭐 직장 말고도 다른 데 알아보시고 다시 재취업 하시는 게 여긴 좋겠어요. 재취업을 해야 돼요. 금전수가 뒤로 간다. 어느 쪽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기? 걔도 지금 알바 그냥 하고 있거든요. 식당 알바 그냥. 뚜렷한. 당장. 근데 요식업 쪽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요식업 쪽은 안 맞아서 다른 쪽. 뭐 예를 들어 기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회사를 취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럼 괜찮아요. 부부운은 어떤가요? 부부운이요? 아니, 살아왔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미 다 알 거 알면서. 참말. 지금 이혼을 1월 달에 이혼을 했어요. 네. 했는데 지금 도로 뭐 합치작은 하는데 합쳐서 좋을지 말지 선택은 기준님이 하시는 거죠. 살아온 세월에 본인이 느꼈을 게 많잖아요. 합치려거든 후회를 하지 말으셔야지. 후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게 기준님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해. 안 합쳐도 후회하고 합쳐도 후회하고. 그렇지. 왜냐면 이혼을 하셔도 여기는 떨어진 형국이 아니라 붙어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거나 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 자제분 때문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아직은 그 조상의 연이 아직 안 끊어진 걸로 보여서. 근데 이렇게 궁합적으로 이렇게
생활력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은. 본인들이 갈 길을 제대로 갈 길 찾지를 못했으니 서로 힘들게 만드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시가 쪽에 상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부부지간에 소리가 나서 가정수에 소리가 나서 이혼수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1월 달에 저기 시아버지 상치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죠? 네. 그래서 그때 좀 잘 넘기셨으면, 그리고 아버님 뭐 천도제나 뭐 이렇게 잘 위해줬으면 이혼수까지는 우리는 뭐 절대는 안 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는 그 직업이라든지 그런 터전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이 가정수에서는 이혼수는 사실은 없었어요. 이혼수까지는.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뭐 중구난방. 그냥 돈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신랑하고는 원래 식당 오래 했었어요. 오래 하다가 이제 접고 이제 남의 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서로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네. 신랑이 지금 누가 이제 식당을 맡아서 네. 맡아서? 예. 네, 해보라고 하는데 해도 괜찮을지. 아니요. 안 괜찮아요? 네. 하지 말라 소리 나와요. 하지 말래요? 네. 남편분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맡아서 하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좋은 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하시게 되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럴 거면 그냥 식당을 차리는 게 낫죠. 그리고 그 앞전에 접으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한번 옮긴 적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안 되거든요. 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터전을 잘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그런 식당이라든지 금전적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요 식업은 안 맞고요. 이 부부지간은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개인 식당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아. 터전 자리만 잘 맞았어도 괜찮았어요. 좋았지, 오히려. 그래서 뭐 거기 머리만 아프고 힘들기만 하고, 돈은 월급은 받되 그 돈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노동하고 이거는 그만큼 다 받지를 못해요. 아,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리 여기 허벅지 쪽 아픈 게 들어오거든요. 추후에 거기서 일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자는 올해 관제수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따님은 사고수 조심하시고. 혹시 네. 우리 아저씨 쪽으로 혹시 여자가 있나도 혹시 여자요? 예.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이혼했다면서? 이혼했는데 지금 계속 합치자고 하는 상태니까. 합칠 생각이 있어요? 반반이요. 반반? 예. 반반이면 합치면 안 되지. 반반이면 합치지 마요. 이혼까지 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지금 힘든 거나 결혼해서 힘든 거나 해보셨잖아요, 이분이랑. 네. 특히나. 그걸 감내하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은 지금은 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고요. 어차피 여기 합치시면은. 있긴 있어요. 그냥 저냥 만나시는 분은 있는 걸로 보여요. 그쵸. 네. 그러니까 끝나겠어요, 그분이랑은? 여기 결혼한다고 하면 끝내요. 정리해요. 아, 정리해요? 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기준님 하기 나름이죠. 단둘이 치고 하시면 모를까. 근데 저 대주님도 이상하네.
만나시는 분 있으면서 뭐 결혼은 결혼대로 하자 그러고 자기 욕심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동자님이 싫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오질 나 나이가 못하니까. 많아요. 뭐가 나이가 많아요? 여자가 만나는 여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본인이 전 처랑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고 싶거든. 뭐 만나시는 분 있으면 정리라고 얘기하던가. 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신 못 차린 거지. 제정신이야, 그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안 합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선택은 기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후회는 양가 어떤 선택을 해든 따라와야 대신에 내가 덜 후회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본인 삶에 이로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도 뭐 순탄케는 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건데, 그쵸? 같이 살아도. 순탄케? 아니,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 여자 네. 문제는. 제가? 네. 내가 그냥 잘해줘서 그냥 그렇게 돌려 세워야 되는 건가? 아니죠. 그럼 단둘이 쳐야죠. 단둘이 치는 거야? 네. 아, 뭐 여자 만났는데 왜 어화둥둥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근데 가서 내가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하면 막 도리어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는 사람이랑 살고 아니라고. 싶냐고요. 그쵸? 이혼까지 했는데 안 살아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 네. 번.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혼하신 거잖아. 아무리 그 조상 간에 지금 저기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정신을 진짜 차릴 거 아니면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끌려가시냐고, 기준님이. 하긴. 뭐 장사는 안 하는 게 좋고, 거기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나 머리 아파 속속 같다, 대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